네, 안녕하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한 거야, 지금? 인사.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온 줄 알았잖아요. 네. 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이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찬재입니다. 네. 날씨 너무 좋죠?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오랜만에 정말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학교 일찍 마친 기분 나죠. 그런 향기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났어요. 좋다, 좋다. 요즘 애들은 모른대요. 토요일 점심에 대한 그 향기. 그치. 모른답니다. 우리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토요일 날 점심 안 먹지 않나? 그렇죠. 안 먹고 가죠. 우유급식만 먹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집에 가고. 맞아요. 토요일에 시청자 의견 하는 그 프로그램 집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맞다. 진짜 향수 좋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정말 여러분들 네. 함께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요 네. 준비했는데요. 아, 네. 네. 어, 맞습니다. 부들부들하네요, 그냥. 네, 맞아요. 네. 최고급이죠. 저희가 또 기라울 씨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라울 씨 파리예요. 프랑스에서 네. 명품으로 명품 브랜드인데 이게 타월도 만들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기라로시 최고급 타월 저희가 세트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저희 마들렌 4종, 네. 타월 4종, 네. 이렇게 발매트 아. 저는 지금 현재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이거 발매트? 네, 발매트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우선 이게 저희 입구에 네. 화장실 입구에 딱 해놨거든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귀염귀염하죠. 귀염귀염하죠. 네. 물 어때요? 물 잘 흡수 잘 됐나요? 네, 물 흡수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이제 네. 여기 다 가족들 다 씻고 나면 네. 저희 엄마가 베란다에 이렇게 딱 걸어놓거든요. 꼬성꼬성해져요. 그렇구나. 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구성품으로 저희가 거의 뭐 사은품 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따로 구매하면 돈 꽤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 발매트 하나 제가 한번 사려고 한번 마트 가봤더니 네. 가장 저렴한 게 뭐 7,900원, 8,000원 이런데 또 그런 거는 또 질이 안 좋아서 못 써요. 그쵸. 조금 욕심내면 1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발매트 최고급 크기도 넓습니다. 그렇죠. 이걸 두 개나 드리니까 거의 뭐 솔직히 15,000원? 최대한 싸다고 해도 15,000원 격의 상품을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돈 벌어가시는 거죠. 그러네요. 네, 돈 벌어가시는 거죠. 네, 진짜로 내가 우리 스마트카라라고 네. 스마트카라? 스마트카라라고 이게 귀여워. 스마트카라라고 음식물 네. 처리하는 그 기계 있어요.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네. 거. 제가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내 동생이랑 우리 어머니 선물로 해서 좀 반반 가격을 좀 해가지고 반반. 부담을 해서 네. 사볼까 하고 내가 들어갔더니 역시나 방송이 끝나니까 가격이 5만원 차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우리 네. 모든 쇼핑의 우선은 봤을 때 좋다. 타이밍이죠. 하셔야 돼요. 우리 그래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네.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기다려드리고 그치요. 시간을 좀 벌어놓기도 했는데 와, 그 스마트카라 그거는 진짜 바로 올라가대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보여요. 저도 방송 아직 하지 않았지만 네. 옆방 가서 구경한 적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좋아요. 엄마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깨알도 PPL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네. 저도 타월 같은 것도 고급스러운 거 뭐 이거 필요한가? 뭐 집에 타월 널린 게 타월인데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 타월 같은 것도 직접 만져보고 내가 이거 직접 맞아요. 결을 느껴보니까 아, 이래서 고급 타월을 여성분들 또 엄마들이 욕심을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왜냐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네.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건 하면은 네. 우리 몸을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이 팍팍 닦으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아요. 그것도 우리 얼굴에 얼마나 민감한데 얼굴 그죠? 그렇죠. 아무리 톡톡톡톡 닦았다고 해도 사실은 물기가 잘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닦게 되는데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한 그 타월 결을 그대로 얼굴에 우리가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노화를 아주 그냥 빠르게 유발합니다. 맞습니다. 네. 모공도 넓히게 되고 사실은 얼굴에는 최대한 손을 대지 네.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타월을 톡톡톡 닦아서 물기만 없애라고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뒤가 다르거든요. 네. 지금 뒤분에 보시면 두 분 친남매 네. 아, 친남매. 맞아요. 우리 친남매는 아니고요. 친남매처럼 지냅니다. 네. 형이라니. 언니라고 해, 이 집에야. 그래, 언니라고 해라. 그래. 진짜, 우리 네. 리안솔 쇼스트한테는 다들 언니라고 부를 뻔했다고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리안솔 쇼스트. 리안솔 씨. 재밌는 분. 재밌는 분? 센스. 네. 오장근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타월 마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쵸, 요...